크리스마스 하면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선물 교환이거든. 각자 준비를 했잖아. 우리가 특집이구나. 그거 그래서 준 거잖아. 뭐야? 뭐야? 이게 뭐야? 뭐야? 편지도 있어. 재열이. 무슨 멘트? 이야! 우와, 어떻게? 부드러워 보이던데? 이야! 다리 진짜 맛있겠다, 비주얼. 와. 야, 저걸 때리면 죽어! 뭐야? 이거, 오케이! 얼굴이 더 크다! 오케이! 얼굴이 더 훨씬 큰데? 우리 회사 내가 없으면 또 나를 대신하는 또 우리 회사에서 가장 그동안 고생 많았던. 오케이! 형, 저거 오케이! 다리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아, 근데, 근데 둘이 먹어요. 오케이. 저 폭살 좋아해가지고. 미안해요. 근데 진짜 이거는 뻑살이 장난 아니에요. 여보세요. 와. 너무 예쁘게. 나 앞으로 칠면조만 먹어야겠네. 너 너무 뻑살 좋아하잖아. 나 뻑살 좋아. 나 잘 먹어. 대박이다. 대박이야. 한 번만. 이게 이것만 30만 원이에요. 어? 칠면조 30만 원이야? 야 정대로도 한 입 싹 먹어봐. 한 입. 너네 칠면조 먹어본 적 있니? 그렇지. 어, 땡스. 거기 한번 먹어봐. 와, 미쳤다. 야, 얘가 한 입 크게 먹는데 너 작아. 어때? 생각보다 별로 그래. 이거 어때? 맛이 어때? 솔직하게 평가해봐. 솔직하게. 이건 아닌데. 아니 줘봐. 아니 뭐 어떻길래 그래? 아니 다리 아무리 그래도 맛있어 보이는데. 왜 그래? 자, 크리스마스 하면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선물 교환이거든. 그래서 제일 좋은 선물, 그리고 제일 쓸데없는 선물. 각자 준비를 했잖아. 아, 랜덤 뽑는 거야? 어. 근데 나는 진짜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 아, 진짜 깜짝 놀래. 저는 약간 찐으로 왔어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 저도 당신들만을 생각하면서 했어요. 나는 감동적인 건 진짜 감동적이고 쓸데없는 건 진짜 누구한테는 쓸데없어. 너 제재 똥가지 아니야? 아니 가도 올려다가 아니야 그건 아니고. 저는 근데 그거는 있어요. 가장 고가의 제품일 거예요 아마 제가. 아 진짜? 네. 우와 아, 그래? 고가의 제품이라고? 난 좋은 선물 좀 뽑아야 돼. 네. 아. 가장 고가의 제품일 거예요. 제일 좋은 선물은 주인이 있어요 사실. 그 사람이 받았으면 하는 거. 저도 그래요. 그럼 여기에 내 선물은 없다고 봐야 되네. 아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네,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아. 아니 왜 선물 컨텐츠면 상처를 많이 받아. 그걸 어떻게 막 그걸 어떻게 알아요? 들어가봐. 들어가면 있어. 들어가야 돼. 그렇지. 나는 왜냐면 상처를 많이 받았어. 너만 알겠지. 이번에 또 아닐 수도 있어요. 나는 너는 왕따야 내가 봤을 때. 왕따인데 너 내 마크를 내가 친구야 내가. 아, 안 좋아해 우리 솔직히 말하자면 너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많이 좋아해. 미안한데 아는데 모르는 척. 너무 슬프잖아. 그럼 나는 갑니다. 제일 큰 거.
오. 좋은 선물은 큰 걸 가져왔으면 안 좋은 건 작은 걸 가져와야지. 이거 가져. 짜잔, 편서. 이로써 뭐가 누군 건지 알게 되었어요. 참 여기에 눈이 가요. 퇴근해볼게요. 아, 제일 비싼 거라고 그러니까. 오케이. 내가 봤을 때 넌 속은 거야. 멈춰라. 야, 야, 정제를 믿냐 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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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그다음. 그럼 작은 거 골랐으니 전 큰 걸 고르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어, 무거워? 무거워요. 그 다음, 제이. 진짜 냄새 구린데. 그럼 정제는 그냥 자동으로 골라지는 거네. 이거만, 이거 가져올게요. 오케이. 오, 막 이거. 아, 너무 달라. 아, 그래? 그러면 나부터 갈게. 아, 오케이, 오케이. 쟤부터 그래. 가자, 쟤부터. 그래. 좋은 선물부터 가자. 이게 좋은 거지. 좋은 건데 왜 이렇게 가벼워? 왜 이렇게 가벼워? 이게 뭐야? 아, 진짜 맥이네. 이거, 잠깐만. 너무 가벼운데? 아닌가? 어, 뭐야? 어, 이렇게 편지가 들어있어요. 어, 편지가 들어있어. 어, 돈? 돈? 돈인가? 어, 한번 읽어봐. 상품권? 저도 당신들만을 생각하면서 했어요. 진짜 좀 감동적인 거야? 이거 봤대?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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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존나. 소중한 현서와의 미슐랭 3스타 소중한 식사권. 거의 30만원 정도. 이게 혹시 좋은 선물이야? 아, 내가 사준다고 데리고 와서. 아, 왜 방금. 아니, 얘 조카된 게 뭔지 알아? 시장이 바뀌어서 컨텐츠가 그 선물을 같이 갈 거잖아. 아니, 막말로 정재열이 나오면 정재열이랑 친구, 남친과 미슐랭 제가 쐈습니다. 이거 가운데고. 지 컨텐츠 뭐 하려고 이거 한 거야? 근데 제가 가려면 쟤랑 그냥 갈 수도 있거든. 까비야. 너무하네. 아, 이게 무슨 좋은 선물. 야, 나는 얼마 돈을 넣어? 오케이. 나도 진짜 속상했어. 나 진짜로. 나는 진짜 좋은 거 넣었어. 나도야. 난 아예 돈으로 환산하기가 어려운 수준이야. 난 진짜로. 난 진짜로. 아, 정말 부러운데. 아, 왜? 대부분 가치 있는 거 환산이 돼요. 가치 있는 거 환산이거든요. 네. 이게 쓸모없는 거는 이제 딱 까보면 그냥 굉장히 묵직해. 어, 묵직해. 멍청아. 아, 왜 다 웃지? 아, 진짜. 아직 좀 정절 모르냐? 근데 좋은 거잖아. 보자. 저는 근데 그거는 있어요. 가장 고가의 제품일 거예요. 아마 제가. 아, 진짜? 네. 우와, 그래. 나부터 볼게, 나부터 볼게. 연서 빼고 나머지 봅시다. 그래. 여자친구를 위해서 준비한 건데. 와, 근데 진짜 사고야 진짜. 야, 저게 필요한 거면 이거 얼마나. 이건 누구 있을 때 없는 선물이야. 응? 이건 특집이구나. 뭐야? 내 속옷 아무한테도 맞지 않는 내 속옷이 정말 쓸모 없을 것 같아서 내가 가져왔거든. 넣었어? 한 장씩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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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떻게 이걸 골랐냐 둘 다. 아, 마음이 너무 아파. 자, 오늘 아. 밖에서 가족 특집이구나. 아, 오케이. 그다음 누구죠? 재열? 오, 잠깐 이게 좋은 거였지. 누구 선물이에요? 기동씨 선물이네요. 딱 보니까. 네, 한번 써보세요. 네. 아, 너무 묵직한데. 근데 이게 산타 넣을 것 같아. 아까 말했던 동요로 가치를. 난 아예 돈으로 환산하기가 어려운 수준이야. 난 진짜. 아, 왜? 아, 왜? 아니, 아니, 아니. 아, 개열 받을 것 같아. 어? 뭐야? 뭐야?
아니 미친 새끼 아니야. 명함이 왜 뭔데? 설마 명함은 아니지? 사람 내가 모르는데 명함 있으면 뭐해? 모르는데 아 명함 뭔지. 아 이게 뭐냐고 이거 뭐야? 야, 야 이게 얼마짜리 명함인데 엄청난 거야. 진짜 엄청 대단한 거. 한번 읽어볼게요. 아 예. 아니 근데 박경범 씨는 저 범필이 아니야? 자 그다음 정렬 또 선물 하나 더. 더 했어요. 아 이거 안 했잖아. 쓸모없는 거 알죠? 어, 예. 아 나 짜기 싫다. 이게 쓸모없어서. 어, 나 쓸모없는 거야? 아 쓸모없는 걸 깐 줄 알았다. 웃어 맞는 거? 뭐야? 아 진짜 너 씨. 미친 녀석. 진짜 어, 깜짝 놀랐는데? 뭐야? 아 진짜 더불어민주당 지역 당원 입당 원서 나와. 일단 아니 이런 거면 국힘을 해야지. 아예 이 새끼가. 자 그다음 이제 나 다 깠지. 어 다 깠. 어 나 아 강제 있게 내 생각에 진 것인데. 어 이거 먼저 까면 돼요? 네. 대기 여러분도 성 있게 잘. 오 진짜. 좋아. 누군가를 위한 선물이라고 했거든 대기는. 어, 난 아니란 얘긴데. 열어봐. 어? 어? 이게 뭐야? 어? 어? 이게 뭐야? 뭐야? 편지도 있어! 재열이... 아니야, 우리 엄마다. 야, 야, 이걸 어떻게 내가 뽑았어? 만약에 이걸 정기를 뽑았으면 어떻게 된다고? 근데 내가 우리 엄마 거 내 딸 알았잖아. 왜 알았냐면 김치 볶음밥 있어요. 아, 너가 김치 볶음밥 되게 좋아한다. 네, 제가 제일 많이. 이거야, 이거야. 정갈이 형. 어머나, 와 처음이다. 먹어봤어. 사랑하는 우리 막둥이 기동아. 아, 제가 정말 제일 싫어하는 막둥이라고 생각하는데 얼마 만에 우리 기동이에게 손편지를 써보는 건지. 이 편지를 쓰면서 기동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를 쭉 생각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독특한 개성이 강한. 아, 웃지 마! 왜? 아! 감동이잖아! 아! 지금 우리 엄마가 감정선 타고 있어! 저게 우리 엄마가 독특한 개성이 강하다면은 진짜 개 별나다, 이게. 아~ 쟤랑 우리 엄마랑 내욕을 너무 많이 했어. 왜 이러야 나왔나, 이런 느낌이야? 어떻게 저렇게 유별나니? 그래서 제가 감정선 타고 알았어. 웃지 마! 아, 야! 아, 남의 엄마 편지 보니까 왜 웃어? 올려만 하시잖아. 독특한 개성이 강한 우리 아들로 인해 힘들 아, 자기 힘든 얘기 있었어. 뒤에 있어요. 네. 힘들었을 때도 있었지만, 있었지만 지금의 기동이로 성장한 모습을 보면서 요즘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뿌듯한지 모르겠다. 웃분들이거든요. 뿌듯하죠, 든든하고. 아, 해설하지 마. 아, 있는 그대로 우리 엄마 마음을 받아들이게. 항상 틱틱거리는 말투지만 네가 얼마나 왜 웃으세요? 아씨! 근데 우리 엄마 왜 이렇게 나쁘다? 독특하고 유명하고 틱틱거린다고. 아 이제 웃지 말고 한번 진지하게 들어보자. 다시 음악 깔아주세요. 하나 둘 셋. 한번 진지하게 들어볼게요. 항상 틱틱거리는 말투지만 네가 얼마나 속정이 깊고 착하다는 것을 그러지. 아마 너와 친한 가까운 사람들은 모두 알 거라지. 몰라요 죄송해. 모르는 걸 지금 언제. 아 나랑 안 친하다고 지금. 아야 좋아 지금 다시 끊지 마. 큐 감동 BGM. 아마 너와 친한 가까운 사람들은 모두 알 거라 생각한다. 핫도그 미디어를 짊어지고 운영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요즘 시대의 흐름을 잘 알아가면서 누군가에게 힘과 용기와 기쁨을 줄 수 있는 컨텐츠로 많은 사람들의 위로가 될 수 있는 핫도그 미디어로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잘 만들어가길 바란다. 엄마가. 네. 아~ 하이라이트 한 번만 딱 해. 어? 이거? 네. 아 진짜? 하이라이트? 편지 하이라이트 읽어드릴게요. 독특한 개성이 강한 우리 아들. 아 이 새끼야. 영상 앞에 어울 꼴라야지. 편지 읽고 나 운 좋게 해서 그래. 아 존나 자기들 거는 감동으로 가는 거 나는 왜 개그로 가냐고. 얘가 읽는 게 실수였어. 이거 어머니 감정으로 가는 거 그냥 쭉쭉 가면 몰라요. 제가 우리 엄마 감정선을 알아보니까 바로바로 독해가 돼버리니까 이 자리에서 나랑 많이 얘기했거든. 아 알바인데 진짜 독특해. 그냥 저런 미안스러워. 제가 하도 엄마한테 까다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줘가지고 엄마가 저를 좀 질려해요. 그건 엄마만 그런 건 아니야. 아 남의 감정이 아이 씨발! 우리
우리 몇 개 꽂아? 우리 의미를 담을까? 초에? 초는 많은데. 아홉 수 없애야 되니까. 열, 아홉 개 진짜 아홉 개. 크리스마스엔 축복을 크리스마스엔 사랑을 메리 크리스마스 둘 셋 그럼 왜 그런 거 너무 무서워 와 안에 초코인가? 와 멋있다 대박 딸기 케이크 진짜 맛이 별로다 진짜 별로다 아,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해보자. 네, 파이팅.